마감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소폭 강세로 보였던 시장은 장중 약세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6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2372포인트로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전일 대비 동일한 715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100억 원을 누적 순매도를 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누적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도 또한 외국인은 170억 원 정도 누적 순매도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은 누적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FNF홀딩스 같은 경우가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봉쇄 정책이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 지역도 코로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특히나 겨울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겨울 의류의 강점이 있는 FNF홀딩스가 오늘 강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현대 두산 인프라 구어 같은 경우도 강세를 보였는데 중국이 시진핑 3기 정책을 마치면서 인프라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과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생기면서 기계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할까요? 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CPI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는 약 7.3% YOY 7.3%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CPI 지표 발표에 따라서 인플레 피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될지 아니면 예상치를 벗어난 다른 범위가 나온다라면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